네, 대북전단 살포를 몰고 늘어진 북한이 갈 때까지 가보자며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으름장에 화답이라도 하듯 우리 정부가 즉각 전단 살포를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적은 역시 적이다, 야멸차게 되받아쳤습니다. 적은 적, 혹시 이 말이 군사 도발까지 시사하는 걸까요? 황아람 기자가 분석합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각오하라는 담화를 내놓은 지 하루 만입니다.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폐쇄 등 언급한 조치 중 첫 단계입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을 두고 북한이 대화 재개를 바라는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헛된 개꿈이라며 강한 거부감도 드러냈습니다. 더러운 인간 쓰레기들이 삐라 살포 행위를 무긴 저장하고 위험한 도박을 노는 남조선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적은 역시 적. 남측이 피로해야 할 판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해 대남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당장 오는 25일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추가 살포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며 추가 도발에 명분을 쌓아가는 거죠. 오늘자 노동신문도 남조선 당국이 재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